여기가 하루 차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정상 끝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그래서 적절하게 차박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원했던 자리를 못 가고 여기에 왔을 때 사실 좀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했었는데 역시 오늘도 운이 좋네요. 아주 상당히 아름다운 곳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 산맥 골과 골 사이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햇빛도 없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바람도 계곡 사이로 솔솔 불어서 뭐 여기가 무릉도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는 사실 캠핑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 계곡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캠핑을 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어요. 이제 캠핑장을 이용하는 게 포리야 씨. 아, 갔네요. 아, 깜짝이야. 땅벌이에요, 땅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캠핑장 쪽으로 가시다 보면 어느 부근에 있어요. 제가 주소를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왜냐면 여기는 대중적으로 이용하기에 너무 좁고 어떻게 이제 쓰레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처치 곤란한 장소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피크닉이라든가 차박 정도 해서 조용하게 깨끗하게 머물고 가기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캠핑장이 하나 있어요. 아주 좋은 위치에 계곡 쫙 끼고 있고 카라반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나. 아, 이 모기는 아직 없는데 벌레가 좀 있습니다. 벌레가 지금 그냥 갖가지 벌레들 많아서 저는 익었습니다. 모스키토 밀크. 제가 써본 모기 기피제 중에 가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구석구석 발라줘야 됩니다.
아까 전엔 진짜 이만한 호박볼이 저한테 왔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아, 이거를 발라줘야 이 벌레가 저한테 오질 않아요. 지금 이제 해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이른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누가 오셔가지고 말을 크게 못하겠어요. 제가 아직 방충망 설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이른 저녁을 먹고 일찍 자려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야채를 좀 담아왔습니다. 고추, 홍고추, 양송이, 미니새송이, 오이도 있습니다. 요거를 좀 씻을 거예요. 한 두 번 정도는 씻어줘야 돼요. 아, 시원하던데. 이거는 돌미나리입니다. 돌미나리. 돌미나리도 씻고, 그 다음에 상추도 씻어줄 거예요. 상추. 이게 방염포인데, 제가 세탁기를 돌렸더니 이렇게 다 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탁기 돌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귀찮아서 돌렸더니 이렇게 됐지 뭐예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패킹용으로도 많이 쓰는 테이블입니다. 바닥 테이블. 원터치. 굉장히 가볍고 편리해요. 이렇게 좌식 생활할 때는 이런 좌식 테이블이 또 딱 맞죠. 펼쳐주면 끝. 이렇게 두 개 샀습니다. 두 개.
짠. 어우, 엄청 시원하네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좋아 됐어. 아이고, 오랜만에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제주돼지 생갈비살. 이야, 제가 삼겹살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거 잘 익었다. 오동통통한 짜파게티도 아니고 말이죠. 아, 너구리. 아, 엄청 통통하게 생겼네요. 아, 제주 돼지 생갈비살 이거 엄청 맛있네요. 와, 야, 고기 한 점, 고추 한 점, 미니 버섯 하나, 아, 그리고 약간은 불었지만 비빔면. 제가 아까 일부러 쪼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기 편안하고.
야, 이 보세요. 완전 꿀조합이죠. 아,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이 고기 미쳤는데요? 와, 이거 완전 바닷공 잘해. 넉넉하다. 넉넉한 인심이에요. 그죠? 저는 술담화로부터 술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널리 널리 알려져서 세계로, 해외로 수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술담화로부터 이 술만 지원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 뭐야? 아, Drop the Beat입니다. Drop the Beat. 제주도에서 만든 술이네요. 제주도, 방금 이거 제주 생갈비였거든요? 14도짜리네. 아, 오늘은 제주 패밀리로 갑니다. 아, 드랍 더 피트. 아, 피트 주세요. 일단 색깔부터 강렬하네요. 최근에 먹었던 오미자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색감입니다. 일단 젊은 감성이 많이 느껴져요. 젊은 감성. 드랍 더 피트. 이 캠핑과 술 뗄 수가 없어요. 뭐지 이 오묘한 맛은? 이거 뭐 달고 쓰고 약간 톡 쏘면서 달고 쓰고 쓰네 쓴대요. 이거 뭐지? 잠시만요. 달콤 씁쓸한 향, 달콤 새콤 씁쓸한 맛, 떫은 여운, 포도를 닮은 달콤한 향과 레드비트를 사용하여 만든 술. 아, 레드비트라는 뿌리가 있답니다. 뿌리가. 그래서 드랍 더 비트구나. 아, 레드비트라는 뿌리는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입안을 드랍 더 비트 하네. 먹군용의 드랍 더 비트. 짠. 그래. 약간 흙맛과 뿌리맛이 나긴 합니다. 약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맛을 먹고 싶다. 약간 그 흙을 집어먹고 싶다. 장난입니다. 근데 흙향 맡아보셨나요? 흙향? 흙향이 꽤 괜찮아요. 근데 그런 흙향이 살짝 묻어나면서 이 뿌리의 그 쓴맛이 싹 나면서 포도 같은 달콤한 맛이 또 싹 나면서 또 약간 쉬어요. 상당히 오묘하죠.
이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제 벌레 친구들이 활동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막잔으로 차의 문을 닫고 벌레를 디펜스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랍 더 비트. 제주 생갈비는 꼭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꿀잠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굿나잇! 자, 아침에 제가 먹을 음식은 평양 물냉면입니다. 저는 평양 물냉면을 좋아해요. 약간 심심하면서도 중독되는 맛이 있거든요. 어제 먹다가 남긴 고기예요. 이 고기를 하나 남겨서 오늘 냉면이랑 같이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오우씨. 그래, 어쨌든 들어가면 된 거야.
이거. 오케이. 평양냉면치고는 약간 간이 있는 편이네요. 오이도 너무 많이 넣으면 좀 그러니까 적당한 거 넣고. 배달 갑니다. 야, 계곡 소리, 물 소리 들으면서 냉면 먹으니까 이거 시원함이 두 배네요. 지금 해도 슬슬 뜨기 시작하는데 약간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북극이에요. 미니 버섯입니다.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깨끗하게.
저는 이제 이번 캠핑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아, 오랜만에 계곡에 오니까 아, 상당히 기분이가 좋네요. 지금 뭐 발 아래서부터 쫙 이런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이 날이 너무 일찍 더워지고 있어요. 항상 안전 캠핑 하시고 저는 더 즐거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